예, 안녕하세요. 산야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. 지난번에 이제 발효 건강차의 이제 기본 원리를 갖다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그때 어떤 그 만들었던 발효 건강차가 지금 발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? 지금 이렇게 거품이 나고 발효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보글보글하죠, 지금.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발효가 지금 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발효 공장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게 되면 효소 원액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촉진시켜서 미생물의 원리하고 배양하는 원리하고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잘 일어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빨라지죠.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집에서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. 그래서 잘 보시고 집에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발효 공황차, 작두콩 발효 공황차를 지금 요 정도로 가면 이제 빨리 발효가 끝날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, 지금? 그래서, 김시한 원장의 힐링 맛을, 맛 클래스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, 집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